여기다 비벼 먹어야 되겠다는 거. 이거 제 거예요. 그치 사장님 같아요 여기. 진짜 가리비? 아니 이거는 조기고. 이거는 참조기. 이건 참조기. 조기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지. 이거는 가리비인데 이게 한 망이래. 와 진짜 맛이 많다. 진짜 많이 먹어. 진짜 많이 먹어. 진짜 크다. 와 이따가 아빠 이게 있잖아 오빠가 장인어른의 장모님이랑 현춘이랑 네. 엄청 좋아할 거라고.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. 그래. 형님 분명히 그거 보면서 되게 먹고 싶어 했을 네. 것 같다고 내가 그 맞아 맞아 맞아. 가리비 좋아. 가리비. 가리비. 예. 계란 후라이 해줘 이따가. 아니 아니 아니요. 배불러면은 그 못 먹어요. 맛있다. 다 해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 이제 명절 때 먹으려고 양념 해놓은 건데 안 왔으니까. 아버님이나 좋겠다. 어머님은 안주가 우리보다 더 낫다고 그치? 아이고 내가, 우리보다 더 낫네요. 내가 양념한 거라 조금 들다 그랬어. 나 이제 안 튀기고. 네. 맛있는 소리 하긴 봐. 갈비 하겠다 혼났대야. 왜? 왜 갈비 먹는다 했냐고. 많이 먹어. 네. 아니 오이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? 오이 제일 좋아해요. 아 그래? 더 비벼 먹으려고. 여기다 비벼 먹어야 되겠다는 거. 이거 제 거예요. 이거 제 거는. 알았어. 양맞게. 나는 무슨 무기가 있네. 왜냐면 야 식탁에다 뭐는 뭐 사장님 자금 뚜껑 열어보고 뭐 있나 봐. 아니 왜냐면 사유면 도가니 아니면 곰국을 끓이잖아. 아니 끓여 놓은 거. 근데 도가니 아니면 곰국 끓이셨어요 저울 때? 어 곰국 그냥 끓여서 거의 곰국 끓였잖아. 그래. 곰국을 끓인 게 아니라 한번 끓여서 그냥 뒀다가 한 번씩 해주는 거 좋아하니까. 어, 냉동실에 넣은 거. 근데 저는 국물에 도가니에다가 구분을 못했어 나는. 아, 도가니 끓인 적 없어. 괜히 하는 거라서. 아. 도가니를 끓인 적은 없어. 지금 제목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. 맛있다. 먹을지만 알았지 이게 국물인지 도가니. 비빈 거 맛있다. 아, 아까 먹은 거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. 맛있어. 근데 라면을 위해서 이제 참아요. 내일은. 예전에 제일 맛있는 장인어른이 알려주신 뒷고기집을 갑니다. 기대해주세요. 뒷고기! 기대해주세요. 앞고기는 오늘 먹었으니까 뒷고기. 아니 그렇게 안 돼. 그건 맞는 거야. 손이천함이 명확한 건데 손이천함 호칭을 누르고 좋아. 아니 왜 그래? 알았어 알아들었어. 왜 그래?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. 그럼 왜 이러면. 왜 그래? 어른이 얘기하면 좀 들어. 나는 애야? 애는 아닌데. 본급이야 본급. 무슨 아니, 얘기하면 들어.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그걸 손이 천하면 손이 천하면 맞다고. 그게. 맞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. 맞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요? 아니요. 나는 어른님. 근데 이 얘기를 큰 아빠도 똑같이 얘기한다. 그놈한테. 아 진짜? 희한하네. 어른이 얘기한다. 맞아 맞아 그거. 어른이 얘기한다. 왜? 아니 어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? 다 어른이지. 최수종 하이다 했잖아. 그때 최수종이 하우를 하잖아.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했기 때문에 가끔 저기 그런 말이 나와. 어른이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그게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기 저변의 인식에 내가 더 어른이다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. 누가 아빠? 아니 그니까 아니 큰아빠 얘기할 때 있잖아. 아~ 큰아빠가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게 얘기하는... 아 이거 편집했어. 야 근데 그냥 그대로 올려. 그러면 생각도 없이 얘기하는 거고. 큰어머니도 반항하시기 시작했다. 드디어. 그럼. 큰어머니도 그 얘기 하시더라. 나도 어른이지만. 근데 한달 차니까 뭐 친구지 뭐.
친구. 내가 아까 천혁이라고 불렀어. 아니, 좀 한 잔, 두 잔 더 먹을래? 아니, 한 잔 안 해요. 여기 다른 술도 있어. 천혁이 안 드시니까. 아니, 그만 먹을래. 아니, 그만. 혼자 먹기는. 술 많이 먹으라고. 내일 또 있는데. 그쵸, 내가 또 있잖아. 그래. 일단 남해에서 한 잔 너 먹던지나. 아니, 그럼 나면 내가 잘 드실 거면. 남해는 끝까지 얘기해. 아니,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한 병 먹던지. 적당히 먹어, 잘. 저희는 네. 닮았나요? 안 닮았나요? 쌍둥이일까요? 아닐까요?